안녕. 저는 오늘 에버랜드에 왔어요. 와, 근데 평일인데 에버랜드에 사람이 꽤 많더라고요. 줄을 서가지고 입장을 했고요. 다른 사람들은 지금 다 놀이기구를 타러 막다 여기저기 뛰어갔는데 저는 하늘 매화길로 곧장 왔습니다. 네, 사람이 여긴 없을 것 같아가지고 다 놀이기구 타느라고 정신없을 것 같아서. 와, 대박, 너무 이뻐. 와, 깜짝 놀래. 잠깐만요. 와, 진짜 환상인데. 이거 눈으로 봐야 되는 건데. 와, 내가 한번 보여줄게. 잠깐만요. 여기 길이 다 이래. 이거 실제로 보면 진짜 예쁜데. 와, 오늘 너무 신나겠는데? 와, 이거 뭐야? 너무 예쁜 코치잖아. 와, 뭐 올라갈 때부터 기분 너무 좋은데요? 와, 네, 여러분들이 밖에 이렇게 잘못 나오고 친구들이랑 놀지도 못하고, 와, 저도 그래요. 밖에 그냥 못 나와. 여행 같은 것도 못 가고. 와, 나 여기 처음 와봤거든? 너무 이쁜 거 아니니? 그리고 높이 올라오거든요? 아래 풍경 내려다 보이는 거 이따가 내가 한번 찍어. 우와! 와, 여기 다 이런 꽃이야. 잠깐만. 어떻게 보여줘야 돼? 우와! 이렇게 생겼어. 모든 길이 말이 돼? 최고, 최고. 자, 여기는요, 이제 하늘 매화길에 거의 끝부분 꼭대기에 온것 같아요. 그래서 보면 지금 제 뒤로 잘 보이나? 이게 날씨가 너무 화창해가지고 제가 지금 카메라가 잘안 보여요. 자, 이렇게 생긴 길 앞에 나 혼자 서 있는데 어때? 아, 카메라 속으로만 봐도 너무 이쁘지? 자, 여기가 에버랜드가 지금 다 보여요. 그치? 높은 곳에 올라와가지고. 자, 이렇게 됐거든? 여기 꽃도 너무 예쁘고, 날씨가 너무 좋고 화창하고, 이렇게 화려한 것들 보니까 나는 지금 에버랜드에 있습니다. 내가 혼자 와가지고, 이거 사진을 어떻게 찍을까? 나 여기 앉아서 사진 찍고 싶은데, 일단 셀카를 한번 노려보고, 와. 네. 여러분들을 대신해가지고, 제가 여기 이제 풍경이 보이려나? 보여요, 여러분? 네, 여러분들을 대신해가지고 내가 에버랜드에 왔는데 내가 힐링 받고 가는 것 같아. 너무 오늘 기분 좋고요. 우리 친구들 많이 답답하고 힘들지. 그냥 다 그런 것 같아. 나도 그래. 일단은 사람을 만날 수도 없고 그리고 어디 마음대로 갈 수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많이 이제 약간 폐쇄적으로 생활을 하다 보니까 많이 우울하고 답답한 기분도 있어. 그렇지만 그럴수록 우리가 좀 즐거운 마음을 갖고 이겨내야 되지 않겠어요? 그쵸? 그래서 기회가 되면 이렇게 자연 방역 수칙 지키면서 자연에 나와서 자연 이렇게 예쁜 거 보는 거 이런 거 좋은 거 같아. 너무 기분 좋아지고 힐링 되잖아.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내가 소풍 온다고 했는데 나를 위한 소풍이었던 것 같아. 진짜. 너무 예쁜 길에 올라와서. 예, 오늘 제가 너무 행복했네요.
에버랜드 튤립 축제 하는 곳이에요. 나 오늘 꽃 구경하러 왔거든. 사실 꽃 너무 예쁘지 않아? 진짜 환상적이다. 여기가 환상의 뭐 농원 이러지 않아요? 에버랜드가? 이거 실제로 보면 진짜 예쁜데 여기저기서 막 진짜 사진 막 엄청 찍어야 돼. 여기 튤립이 종류가 얼마나 많은지 알아? 근데 얘네들은 오므려도 이쁘고 활짝 펴있을 때도 이쁘고 그치? 너무 이쁜 것 같아요. 내가 너네들 대신해서 소풍 온다고 했는데 사실 오늘 내가 진짜 너무 신나는 거 알아요? 이 에버랜드라고 하는 곳은 제가 오기가 쉽지 않아요. 정말 이거는 굳은 결심을 하지 않는 이상은 에버랜드 올 일이 진짜 없잖아. 없어. 그리고 내가 놀이기구 타는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. 무서워해. 근데 너네들 대신해서 뭔가 좀 너네가 하고 싶은 것인데 못하고 있는 것을 내가 대신 할 게 없을까 생각하다가 에버랜드 왔거든? 근데 와, 내가 오늘 힐링 받고 갑니다. 저기 너무 예쁜 튤립이 있어서 꽃 앞에서 사진도 찍고. 와 진짜 예쁘지? 어때? 꽃과 나입니다. 혼자 노는 거 엄청 재밌네. 사실 친구나 가족이랑 같이 왔으면 더 좋았을 텐데 시간이 다 안 돼서 오늘 저 혼자 왔거든요. 와 이게 행복이지 뭐야. 예, 너희 덕분에 오늘 저는 너무 행복하고요. 우와 신나게 놀다가 예, 스트레스 풀고 갈 거예요. 우리 친구들과도 이런 데 한번 왔으면 좋겠다. 너무 재밌을 것 같기도 한데 그치? 힘내고 기쁘게. 세상엔 이렇게 아름답고 이쁜 것들이 많으니까. 와, 진짜 환상의 섬이다.